않고 눈 감는 날까지 영원히 함께 할 것을 맹세합니다. 2022년 12월 11일 신부 김진아. 앞으로 살아갈 날들 꼭 잡은 두 손 놓지 않을 것이며 평생 사랑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것을 맹세합니다. 2022년 12월 11일 신랑 김승환. 오늘 신랑과 신부는 부모의 정성과 가르침을 받고 훌륭하게 자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. 신랑 김승환 군과 신부 김진아 양은 그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지금과 같이 일생 동안 보람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. 이에 이 두 사람이 성스러운 부부가 되었음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. 2022년 12월 11일 축하드립니다. 며느라 잘 살아라.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서로가 이해하면서 참고 잘 살기를 바란다. 사위 김성현, 우리 딸하고 싸우지 말고 평생 잘 살기 바라네. 우리 저 딸하고 만나서 나도 되게 기분 좋다네. 사위 화이팅. 우리 사위 너무 감사하고 우리 딸 예쁘게 잘 살아줬으면 좋겠고 손주는 내년쯤 봤으면 좋겠다. 앞으로 더 건강하고 예쁘게 행복하게 살아줘. 사랑해.